그래가지고 거기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제가 무슨 옷을 입거나 무슨 모자를 쓰면 그래서 어디서 사셨냐고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거였군요. 네, 그래서 이러지 말고 이거를 그냥 장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돈이 그때 20만 원이 남았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80만 원을 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20만 원어치 옷을 사서 사와서 이제 누구한테 팔아봐야겠다. 미니홈페이 올려서. 근데 미니홈페이 올리는 건 상업적인 불법이래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나머지 돈은 이제 빌렸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모아서 이제 쇼핑몰을 차린 거죠. 그냥 제가 그냥 셀카로 사진 찍어서 올리고. 첫 달 매출이? 400만 원이나. 어머! 100만 원짜리 돈을 뽑았네. 지금 현재 매출은? 연매출로. 연매출은 20억. 와! 지금 매출. 원래 더 많이 벌지 않아요? 네? 한, 아니에요. 저는 막 30억, 막 40억 이렇게 돼요. 저는 이경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경이라는. 그때부터 첫 달에 이제 300만 원이 남은 거잖아요. 그거를 보태서 조금씩 또 옷을 더 사고 나중에 사무실 하나 차리고 그다음에 직원을 한 명 구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거 하면서 우차사를 또 하기 시작을 해서 그때는 더 바쁠 때였거든요. 우차사 하면 이제 아이디어도 회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거의 한 하루에 진짜 한 2-3년 동안은 3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시장을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쇼핑몰 하면서 뭐 재밌었던 일이나 많을 것 같아. 상당히 큰 일 없어. 뭐 배송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많은데 이제 옷에 대한 설명 글도 쓰잖아요. 근데 마음이 급하고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막 빨리빨리 쓰다 보니까 뭐 오타를 많이 써서 어떻게 뭐, 뭐라고? 라쿤털인데 니쿤털. 게시판에 올라온 거예요. 언니 니쿤털은 도대체 뭐가 니쿤털이냐고. 전화를 해서. 늦게 배송돼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이제 제가 전화를 다 하거든요. 어느 날 이렇게 쌓여있는 걸 하나씩 하나씩 앉아서 전화를 하고 있는데 누가 쇼핑몰에서 깔창 6개를 주문한 거예요. 오! 3단 에어 깔창이에요. 푸시하는 건데. 2등 아니야? 2등? 하 웃어요. 네. 누구세요? 내가 나 성훈이야. 그래서 아 근데 선배님 좀 서운하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찍어서 올리는데 이쁜 옷이 이렇게 하나도 없이 깔창만 주문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여기는 너무 여자 옷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살 수 있는 게 깔창밖에 아니, 없다고 아니 본인 역시 여자 옷은 아니고 여자 옷은 아니고 그래서 막 다른 데 전화하다가 또 전화를 했는데 아 네 안진옥 고객님이시죠? 그랬어요 뭐랍니까?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어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야! 이래서 내가 아, 안진옥이란 친구가 있었나? 네. 아, 네, 그냥 아는 척을 했어야 돼. 나야, 승은이. 이러는 거예요. 오성훈 씨. 아, 오성훈 씨. 아,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본명이 안진옥. 본명으로 다 주문을 하니까. 아이고. 그리고 정시아 씨는 박현정 씨. 그래서 전화를 하다 보면은 제가 이렇게 뭐 서비스라도 넣어주고 싶어도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본명이 확인 본명으로 하고.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쇼핑몰 왜 그런 거 재밌는 거 찍혀서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고객님이 화가 난 거예요. 나는 그레이를 신청했는데 회색이 왔다고. 아니, 내가 신청한 건 그레이인데 회색이 오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 밑에 그 관리자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사진을 찍혀요. 아, 빵 터졌어요. 뭐 여자분들 특히 뭐 구두. 난 이거 딱 꽂혀 있다. 뭐 저는 모자. 저는 가방하고 립스틱이요. 가방이요? 립스틱. 얼마큼 모았어요, 가방? 가방이요? 제가 버는 수입에 3분의 1 정도는 가방. 왜 이렇게 가방을 사주면 떠나가는 거예요? 소개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아이고. 자, 최종 상품입니다. 누굽니까? 안녕하세요. 고란 씨입니다.